이번 거는 위장탈 넘버원, 위장탈 넘버원님 거고요. 자, 6천만원. 자, 6천만원 팀 짜볼게요. 팀은 내 맘대로 하래. 자, 한 놈 500. 6천만원이면, 자, 성형 부장요. 자, 이렇게 가봅시다. 어떻게 갈 거냐면요. 자, 제가 봤을 때, 저렴한 대장 3카로, 저렴한 대장으로 가봅시다. 저렴한 대장. 자, 목표는, 자, 저렴한 대장. 저렴한 대장 3카. 500 이내. 자, 그걸로 가봅시다. 이거 아주 목숨 걸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니죠? 위장탈 넘버원님? 편하게 맞춰도 되죠? 자, 만약에 대장팀 3카로 맞추면 케미를, 자, 3카 케미 플러스 2에다가 대장 케미 플러스 2까지 맞추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골키퍼가 싸네. 대장 누구 있나?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대장 다 내 밑에 써놨어. 자, 라모스 대장 볼게요. 라모스 11 비싸고 10 라모스 있죠? 10 라모스가 3카 쌓일 거야 아마. 올랐나? 옛날 시세밖에 생각이 안 나서 모르겠네. 된다. 자, 3카 싸죠? 자, 10 라모스. 자, 136. 좋아. 3카 가야 되니까. 자, 3카 또 저렴한 대장 추천해 주세요. 저렴한 대장. 자, 질라탄 볼까? 질라탄? 100908. 자, 질라탄. 자, 밑에서, 아니, 지금 공격수 하지 마. 그러니까, 잠깐만. 자, 저는 원래 팀 짤 때 깜빡이 있어. 골키퍼부터 차거든요. 밑에서부터. 수비 다 짜고요. 수비 다 짜고 남은 돈으로 이제 공격수 사요. 그래야 공격수가 이제 그 선택의 폭이 넓어져. 너무 공격수에서 돈을 많이 써버리면 수비 때 선수를 고르진 못해. 자, 그러니까 또 항상 그 팀은 수비가 좋아야 이 일이 편하거든요. 알럽추어 어서 오시고. 자, 6천만원짜리 대장팀 짜고 있어요. 가능하면 3카. 자, 또 대장 추천해주세요. 저렴한 거. 자, 메시 싼 거 있나? 아, 메시 너무 많이 올랐지? 한번 볼까요? 메시. 네, 수비부터 봐야 돼. 미안. 정신이 없네. 수비. 자, 수비부터 짤게요. 수비도 추천해주세요. 대장 수비수 누구 없나? 아, 대장을 짤라니까 쉽지가 않네. 페페 있고, 퍼디. 자, 대장 일단 포기. 자, 일단 비싼 선수 수비 다 대장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오케이. 아무나 할게, 그럼. 자, 퍼디. 자, 그럼 라모스를 여기다 넣고요. 여기 퍼디, 06퍼디 넣을게요. 06퍼디 320. 350 정도 하겠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또 빠른 애 누구 있을까요? 자, 노이어 한번 볼게요, 노이어. 골키퍼는 저는 무조건 노이어 추천 들었는데. 자, 노이어 비싸니까. 자, 어떻게 짤 거냐면요. 자, 대장 6명, 강화 6명 넣을게요. 그래서, 자, 나중에 3카를 더 사서 넣더라도 케미 먹고, 대장을 사서 넣더라도 케미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갈게요. 자, 골키퍼는 공구 노이어 씁시다. 노이어는 은카를 쓰는 게 좋아. 왜 그러냐? 자, 선수 목록에 보면, 맨 위에, 저기, 골키퍼가 뜨잖아요. 맨 위에가 은카면 반짝반짝하고 이뻐. 멋있어. 자, 그래서 그래요. 이거 실제 노이어 써보면 괜찮아. 한 놈당 500이니까 500 넘지 않게. 그래야 나중에, 좋은 선수 공격수 쓸 수 있으니까. 노이어 쓰면 밥값 진짜 잘해. 10 노이어 은카. 자, 410.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구 있을까요? 대장 아니어도 돼. 뭐 3카 이상 괜찮은 서비스. 안 돼. 근데 골키퍼는 은카 쓸 거야, 멋있게. 자, 공격수나 윙백. 아, 알라바 쓰자. 알라바. 자, 알라바. 어, TC 좋다. 잠깐만요, 알라바부터 볼게요. 알라바 3카가 지금 매물은 없네. 한
300 하겠다. 알라바. 자, 그 다음에 누구? 페페랑 티실 둘 다 좋은데. 자, 페페 티실. 자, 시청자분은 누가 좋아요? 페페 티실 생각해보세요. 페페 티실. 자, 넥슨 오른팔 어서오세요. 자, 늦게 오신 분은 추천과 주기자 깨무시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6천만원짜리, 자, 저렴한 대장, 5월, 자, 3카팀 짜고 있어요. 자, 시청자님은 뭐 없어요. 알바는 키가 작아서 내가 좀 안 좋아해. 얼마인데, 가격이 중요하지, 가격이. 아, 너무 비싸잖아. 자, 이건 안 되고. 어, 페페 유럽도 쓸 수 있네. 야, 이거 진짜 싸졌네. 자, 이건 둘 다 돼. 페페도 될 것 같고, 티실이 될 것 같고, 이건 시청자님이 결정해 주세요. 결정 안 하시면, 제 마음대로 한다면, 티실도 괜찮을 것 같아. 티실 한번 봐볼까? 어, 축하드려요. 기계식 키보드. 실바는 대장 없어? 실바 대장 없나 보네? 어, 실바 대장이 없구나. 어, 그래? 몰랐네. 아, 이제 CU바로 바뀌었지? 아, 진짜 이거 귀찮게. 자, 예쁜 거 볼까요? 오늘 스케줄 이거 뒤에 없어요. 자, 이거 뒤에 없습니다. 속력이 좀 아쉽네, 실바. 네, 시우바로 바뀌었어, 시우바로. 치아고로 검색해야지, 치아고. 아씨, 치아고도 아니야? 아, 진짜. 자, 이름 바뀐 애들 치아고. 힘드네, 힘들어. 원래는 그랬죠. 넥슨 이런 멍청한 짓을 왜 하는지 몰라. 자, 속력이 70이 훨씬 낫다. 얘가 낫다. 치아고 실바 14W. 자, 얼마지? 660. 자, 660. 조금 오버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 자, 괜찮. 예, 신청 주세요. 카톡 주세요. 왜냐면 저 법원에 개명 신청서 냈어. 그래서 개명 신청해서, 자, 그래서 CUR을 한 거예요. 자, 세게 보이려고. 자, 다음에, 자, CDM은 제가 늘 추천하는 선수 있어요. 미켈. 자, BJ 정재 어서오세요. 미켈이 써보면 죽입니다. 이번에 엄청 좋아졌더라고. 패치되면서. 아, 매물이 없어. 이것 봐. 아, 미켈 600 주고 사기 아까운데. 이 선수 왜 이렇게 올랐지? 미켈에서 가격을 확 아낄게요. 미켈 3카만 쓰고, 자, 08 미켈 3카 쓰고 가격 확 아낄게요. 확. 얘가 좋은 점이 스태미너가 좋아가지고, 자, 후반 가도 체력이 안 딸려. 아, 이거 500짜리 있다. 자, 요즘에 CDM은요, 스태미너가 아주 중요해. 스태미너 쩔어야 돼. 스태미너. 왜냐면, 자, CDM이 스태미너 엄청 많이 먹어. 자, 미켈 10 미켈 520. 얘 좋다. 자, 우리 암마기.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오두방 미소 다시 오셨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돈 쓴 게요, 5명 짰는데 2,300밖에 안 들었어. 엄청 아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어. 그쵸? 자, 제라드 갑시다. 제라드 싼 거 쓸게요. 07 제라드, 07 제라드 대장이네. 3카 쓸 수 있겠어. 자, 가능하면 대장. 300밖에 안 해. 와, 좋다. 자, 게스트 어서오세요. 이게 5카지, 5카. 자, 지금 TC라고, 아, WTC도 3카였나? 아이씨, 치하고. 어, 3카. 3카가 660. 어, 드랜 잘 왔어. 자, 그리고 잠깐만. 자, 대장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6명 만나보게.
발라바 아니고 미키나니아. 자, 세 개. 자, 대장 세 개 더 사자. 그런가? 자, 그리고 호날두도 안 쓸 수 없지. 호날두. 호날두 이번에 완전 좋더라고. 자, 호날두가 이번에 전 대만족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호날두가 확실히 좋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 끝나고 강화 스킬 두 개 들어왔어요. 끝나고 할게요. 티실 대장 아닌데? 떨어졌나봐. 자, 없어요. 자, 제 밑에 엑셀로 대장 다 정리했거든요. 떨어졌나봐. 가격 보니까 떨어지게 맞는 것 같아. 엄청 싸잖아. 그쵸? 그럼 떨어진 거야. 자, 10 호날두 괜찮은데. 그쵸? 10이 공격적이고 굉장히 좋아. 자, 왜냐면 골결도 좋아야지. 자, 저는 10 호날두 추천드리고 싶어요. 크로스 얼마야? 크로스,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10 호날두 쌍카스는 뭐가 좋냐? 좋냐? 케미를 플러스 4 먹어. 플러스 4. 그게 좋아. 눈탱이한테 얻어오시고. 10 호날두 3카. 10 호날두는 여기 써도 되고, 여기 CF 둘 다 써도 돼요. 자, 이 상황 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 800. 호날두 대장 만나볼게요. 아, 왜냐면 나는 지금 3카로 가고 싶어서. 자, 10 맞네. 대장 맞아요. 자, 지금 대장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 대장 두 개 더 사야 돼. 그리고 여기는 진유 추천해 드릴게요. 진유. 진유가 이번에 엄청 좋더라고. 진유도. 진유 앞으로 시세 많이 오를 거예요. 저는 06 진유. 자, 340일 때 한 6장 사놨어. 돈이 얼마 없었고 많이 못 샀는데. 진유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서, 어차피 얘는 단종이라 앞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세 오를 거고, 또 써보면 또 굉장히 좋아. 아니, 호날두 10도 대장이에요. 자, 보세요. 자, 호날두가 14, 14WC, 11, 유로, 10, 09, 08, 07, 06까지, 06W까지. 자, 여기까지가 호날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호날두 대장입니다. 제가 정리 다 해놨어요. 이게 100% 정확한 겁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돼 있고요. 자, 10 유로로 가면 3칼 못하니까. 자, 3칼 2900이죠? 자, 얘는 못해요. 자, 얘는 너무 비싸. 자, 우리 컨셉에 안 어울려. 6000에 짜야 되는데. 06 진유 아까 550이었나, 그렇죠? 자, 아직도 2000 남았어. 진유 대장.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한 명만 더 대장 넣으면 돼. 한 명만 더 대장 넣으면요. 자, 대장 케미와 3카 케미. 자,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거야. 여기 누구 넣지? 추천 선수 있나요? 대장 중에? 메시? 토레스를 넣어볼까? 토레스? 06 에투도 괜찮을 것 같고. 질라탄? 질라탄, 요즘에 질라탄 어때요? 저는 질라탄 요즘 안 써갖고 잘 모르겠어요. 질라탄 쓸만한가요? 아, 그래요? 쿨하시네. 구라탄 한번 볼까? 그럼 구라탄? 코스탄은 완전 망인데. 구라탄 싸졌는. 아, 그래도 3,000, 2,000이네. 구라탄 나 사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구라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차피 왜냐면 지금 요즘은 무슨 선수를 써도 골이 안 들어가. 그래서 별 차이 없어. 지금 6천만원짜리 그 팀 짜고 있어. 6천만원짜리 스쿼드. 근데 요즘은 제가 확실히 추천드린 건 여기 자리에 특히 피니스샷 있는 거. 아, 그래요? 구라탄 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넣자. 호날두 여기 넣고 여기다 09 질라탄 3카 넣을게요. 너무 비싼데? 1900? 그래도 돈이 남네. 여기 누구지? 왼발, 지금 그리고 왼발이 없어. 왼발 하나만 넣으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아요. 이렇게 땀 하면은 캠이 잘 먹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이거 누구 거야? 위장타 넘버원이고 누구 거예요, 그럼? 누구 건데 하는 거예요, 그럼? 베일? 아, 근데 왜 자기 거 아니니 편하게 하세요, 그런 거야. 나는 시청자 것도 내 것처럼 열심히 짜는데. 아. 그래, 대충 짜면 안 되지. 자, 재미없잖아요. 이거, 왜냐면 내가 이걸 짜놓으면, 자, 물론
간단히 보면 위장 탈 넘버원님만 보시지만 유튜브 보고 또 다른 분도 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보고 참고할 수 있게. 자, 이왕 짜는 거 제가 원래 스쿼드 잘 안 해요. 시간 많이 걸려서. 근데 이왕 짜는 거니까 열심히 짤게요. 베일 한번 볼까요? 베일. 베일이 많이 싸졌더라고. 갔다 와 화장실. 베일 그래도 비싸는구만. 자, 1800 지금 돈 얼마 남았어? 돈이 1100 남았네. 베일 10유로는 안 될 것 같고. 10유로를 넣을까? 1200 너무 비싼데. 뭐한 것도? 가격 싼 것도 돼요. 가격 싼 것도 해드릴게요. 스쿼드 말고, 스쿼드는 지금 말고 강화가 많이 밀려가지고 강화해드릴게요. 지금 스쿼드는 이제 오늘 더는 힘들어요. 하루에 한 개 정도만 하거든요. 자, 뒤에 강화 4개 밀렸네. 아, 아니면 베일을, 자, 제가 11베일 추천드릴게요. 11베일이 싸고 괜찮아. 왜, 얘가 보시면요. 자, 보시면. 자, 몸싸움 80, 스태미너 88 쩔죠? 지금 스태미너가 중요해. 스태미너 안 좋은 애 쓰지 마세요. 속력 80만 쩔어. 민첩 81 쩔고. 자, 패스 볼 거예요. 크로스 81 좋죠? 자, 그리고 대인 수비도 68이라 윙백으로도 쓸 수 있어. 긴 패스 75. 크로스 어딨어? 크로스 81. 아, 왜, 중요한 거 다 높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약발이 오사야. 자, 베일로 하겠습니다. 약발이 오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11베일 420. 자, 저는 이 팀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선수 있으면 바꿔주세요. 어, 돈 초과다. 아이씨. 미켈을 3카로 낮출게요, 미켈을. 자, 미켈은 굳이 뭐, 저 쓸 필요 없으니까 미켈 3카로 낮출게요. 한 50만원이면 될 거야. 야, 겁나 싸네, 미켈. 얘는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 선수 엄청 좋은데. 08 미켈. 08 미켈 갈게요. 590. 아, 59. 됐다, 됐다. 08 미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짤게요.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선수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사면요. 자, 보세요. 대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장 여섯 개. 강화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도, 자, 대장 넣어도 되고, 3칸 넣어도 되고, 더블 캠이 지금 됐죠? 자, 회심에 약발리면 이렇게 갈게요. 뭐, 특별히 말씀 없으시네. 지금 돈도 딱 맞는 것 같아. 아니요, 뭐, 본인, 또 본인 스타일이 있으니까, 본인 스타일. 자, 본인 스타일도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선수도 있고, 자, 야, 어서오세요. 자, 그럼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큰 후회는 없으실 거야, 아마. 자, 제가 혹시, 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봐주세요. 미켈 샀고, 그다음 알라바 살게요. 아래서부터. 아, 감사합니다. 자, 알라바 3카. 치우바. 어? 치하고 아니야? 아, 진짜. 치하구. 아, 치하구. 야, 진짜 얘 이름 쓰기 힘드네, 힘들어. 퍼디, 퍼디 06퍼디 갈까? 06퍼디도 좀 사놓으면 난 좋을 것 같은데. 라모스. 자, 10 라모스 3카. 걱정되는 게 노이어가 아까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퍼디 메뉴죠, 메뉴. 메뉴. 아, 있구나. 다행이다. 더 늘었네, 오히려. 자, 다 샀고, 다 제라드 사러 갑니다. 야, 이거 싸게 누가 내놨다. 다행이다. 제라드 샀고, 자, 베일, 11베일 3카.
옛날에 한번 이거 사다가 선수를 한 번, 두 번, 두명산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와, 진짜 황당하대. 자. 그러게. 자. 민첩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싫어하나 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키 크고 민첩 느린 애들 버리는 추세야, 다. 그것도 이제 분위기 휩쓸리니까 사람들이 막 버리고 있어. 이럴 때 잘 주워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 전설 드롭과 제가 쓰고 있거든요. 저는 안 팔고 있어요. 나중에 좋아질 것 같아서. 구라탄 3카. 자, 완벽해. 와우, 팀 좋은데? 자, 좋습니다. 제가 볼 때 돈도 남았어. 내가 뭘 안 샀나? 왜 돈이 남았지? 자, 다 올렸죠? 아, 저는 월베드로빠 옛날에 그 1억 6천 할 때 샀거든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샀죠, 저는. 그래서 뭐, 엄밀히 따지면 큰 손해는 아닌데. 자, 전화, 카톡이 하나 와갖고. 자. 메시 내려가. 메시 내려가. 베일 들어와. 자, 호나우지뉴. 그 다음 툴에 빠지고, 줄라타. 포메이션은 뭐 원하시는 대로 바꾸세요. 드롭바 빼고, 06 지뉴. 지뉴 들어왔구나. 제라도 누가 빠졌어? 자, 미켈 들어와. 자, 호날두 여기 들어오고. 자, 이거 끝나고, 잠깐 요 다 한 다음에 제가 봐드릴게요. 다 한 다음에. 마티치 빠지고, 치아고 실바, 라모스, 알라바, 퍼디. 아우, 팀 좋네. 자, 보세요. 자,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팀. 자, 이제 대장인 애들 보세요. 자, 대장은 애들은 베스트 플레이어 1 플러스 2 먹죠, 1 플러스 2. 자, 그리고 강화인 애들은 2 먹고. 자, 8명 다 대장 채우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 자, 6천만원짜리 스쿼드 찍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자, 6천만원짜리 스쿼드. 저렴하게 잘 짠 것 같아요. 6천만원으로. 돈 조금 남았어.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중에 제가 마음 같아서 출정식하고 싶은데, 지금 강화 신청이 한 뒤에 한 7개 정도 밀려가지고, 자, 출정식은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거 끝나고 저기 뭐야. 김동민님 거 갑니다. 예, 미켈만 5카로 올리세요. 그럼 될 것 같아. 3카도 쓰면 괜찮아.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번 나중에 써보시고 꼭 나중에 그 사용기 좀 알려주세요. 어떤 선수가 마음에 안 들었다. 자, 이거 끝나고 김동민님, 최한결님, 김태현님, 나영훈님, 정재님, 김광진님, 양세동님 이렇게 갈게요. 자, 순서가 좀 길죠? 자, 갑니다. 녹화 종료.